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자체장들과 행정 운영 방향과 과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재선에 성공한 김동곤 청양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민선 8기 청양군을 이끌게 되셨는데요. 재선 군수로서 새로운 시작을 한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우선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민선 7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많이 벌려놨는데 앞으로 4년 동안 그일잘 마무리하라는 국민들이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선거 끝나고 바로 좀 복귀해서 바쁘게 지금 보내고 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민선 7기에 이어서 그 민선 8기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행복 또 지역 발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선 7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이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게 될 텐데요. 민선 7기 4년을 돌아봤을 때 성과와 함께 아쉬움이 남는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연속성은 육상 종목에 비교하면 아마 이어달리기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어달리기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100m를 4명이 끌어다니는 단기 경기가 있고, 400m를 4명이 달리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임기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장기 사업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선 7기부터 우리가 바톤을 넘겨받은 그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은 어떤 우리 군정은 남녀 혼성 경계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이라는 게 집행부분이라는 게 의회와의 관계, 의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공무사업 유치라든지 또 국토비 확보와 민자 유치 등 집행부의 업무 추진 결과는 아마 전인 미답의 기록을 수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민선 7기는 의회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다양스럽게도 우리 군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군인들 새롭게 구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5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최우선 추진 전략으로 내세우셨잖아요. 네. 인구 문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떤 구상으로 인구 5만 목표를 실현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 참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지역이 변화를 이룰 수 있겠냐. 어려운 과제일수록 우리가 더 도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5대 분야 100대 추진 과제를 이렇게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7일에는 민선 8기 공약상 실천 계획을 우리 실과장들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에는 인구 5만 다직도시 조성으로 해서 대규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또 도단위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등 외부 인구 유입 정책과 군민 정주 환경 개선 정책을 병행해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먹거리 종합타운 완공과 함께 안정적인 농업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농촌 협약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이 행복한 그런 지역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돌봄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의료원의 공공 의료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10대 읍면 통합 돌봄 서비스 통합 돌봄 센터 설치 및 의료 시장형 순환버스 운영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농촌형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제 욕심이고요. 또한 지역 발전을 선도한 관광객 500만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칠갑포, 천장호, 또 장곡죽에 7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이세개 지구를 좀잘 가꿔서
휴양 관광 벨트로 좀 조성해 나갈 그런 계기단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예술 진흥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 관광 휴양 도시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민 중심 지역 공동체 조성으로 해서 식계 읍면 주민자치의 전환, 또 스마트 청양을 군민 실천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핵심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되나요? 청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산단 조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청양군은 민선 7기에 이미 산단 개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투자 유치 논리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또 주민의 사업 동의 등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소 전문 기업 3곳을 포함해서 유수한 국내 기업 7곳과 MOU를 체결하는 등 대규모 산단 조성의 성공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민선 8기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단 조성의 최종 목표인 기업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7월 초에 저희들이 투자 유치 TF팀을 새롭게 좀 만들고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좀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여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기업이 선호하는 산단 조성으로 해서 산단 행복주택, 프리미엄 기숙사, 또 기업 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 산단 지정 또 고시 및 토지 보상을 시행을 하고 202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 달 완공할 그런 예정인데 사업이 다 진행이 되면 아마 근로자 2,700명의 새로운 고용 효과가 있겠고 또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한 6,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민선 7기에서 청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셨잖아요. 또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외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을 좀 했고요. 아직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좀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양에 정착한 청년들이 올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충남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에 한 160명이 넘는 외지 청년들이 신청을 하는 등 청양 방문과 정착 경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 일자리, 커뮤니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6명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에는 지금 23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주택의 청년층 입주 확대를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기월리지구에 청년 13세대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월2지구 또 정산 서정지구에 한 50세대 정도를 추가로 더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쉐어하우스를 40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올해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행한 청년수당이 아마 청년들한테 큰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청년 창업 육성 공간인 누구나 가게를 두 개수로 확대해서 창업 전에 경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청년회를 선포하고 청년 정책에 집중한 결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민선 8기 역점 추진 전략으로 농업인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군수품질 인증제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실제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지 또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군의 농정 방향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규모화된 영농을 위한 그 칠감마루, 또그 위에 중소 영세농을 위한 푸드플랜 정책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푸드플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마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라든지 군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농민들께서 많이 좀 좋아들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현재 농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편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인건비 상승, 또 농업 자재가 가격이 좀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인건비 상승과 관련해서는 우선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네팔 정부와 계절 근로자 유입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 대학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원 학생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또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남 지역에 외국인 기숙사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 보조 비율을 50%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현실화하고 70%까지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말한 푸드플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2020년에 대전 유성구에 먹거리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현재 매출액이 100억 정도 달성을 했고, 또 800여 농가가 기획생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민선 7기 동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300 농가 있었거든요. 한 3년간 800여 농가로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머지않아 우리 첫 농가 육성을 해서 품목도 한 600여 품목으로 좀 넓혀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농촌의 경우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청양군 역시 주민 중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우리 군은 함께임이라는 청양형 마을 만들기 추진 전략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추진에 의해서 정산까지 해보는 단계별 맞춤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영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세 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세들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전체 주민자치에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도민 참여 예산 한 5,500만 원 정도를 12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남양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행복 농촌 만들기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게 면민 전체가 한 2,750명 정도 되는데, 참여인이 한 1,100명 정도 되거든요. 아마 면민들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 사업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전국에 좀 알리고 있고, 오는 8월 23일에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제9회 행복 농촌 만들기 전국대회 본선에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했던 청양군의 의료 환경이 지난 민선 7기에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앞으로의 계획도 짚어주신다면요. 민선 7기 취임 당시에는 굉장히 좀 우리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죠. 전면의도 없었고, 또 의료 장비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군민들의 치료와 진료를 위해서 또그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거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의를 5분을 채용을 했고, 2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의료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아마 의료 환경이 그로 인해서 많이 좀 변했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건강검진센터를 개설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 혈액종합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암 검진 발견이라든지 이 치료에 상당한 그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암 검진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6대 암을 무료로 검진을 해서 암 검진율을 획기적으로 지들이 높였습니다. 네. 지난 2020년 평가, 전국의 이제 의료원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전국에 253개 의료원 중에서 지들이 암 검진율이 2020년에는 그 250등. 네. 우리 충청남도 15개 의료원 중에서 15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국 253개 의료원 중에서 3위를 했고 충청남도 15개 의료원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요즘 다니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안과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 안과 의사를 좀 공무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국민께 만족감을 드리기 위한 주요 과제의 발굴을 나섰으며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또 치매 사업 확대, 무료 검진 항목 추가 발굴 등 총 33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의료원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서 지금 주차 타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칠갑산 동쪽 주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산 보건지수 신축 이전, 또 각 보건지수와 진료소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행정구역 수매루에게 놓일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친환경 산단을 조성을 하고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등 도단위 이상 기관 유치에 집중을 하고 차별화된 귀농 귀촌 정책으로 외진 유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으로 청년층 유입과 일자 마련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모든 영역을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또 군수님께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농어촌 군수협의회는 전국 74개 군 단위의 지자체를 만든 협의체거든요. 이 협의체는 2012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아마 모든 전국의 그 농어촌의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과 지역 경제 약화라는 공통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군은 푸드 플랜, 또 공공 의료 강화, 노인층 통합 돌봄, 주민자치 등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갈 길은 많죠. 멀긴 하지만 이러한 서로의 우수한 그런 사례를 공유해 나가면서. 지역의 현안을 농어촌이 안고 있는 그런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민선 7기 제가 농어촌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현재 의성 군수께서 지금 협의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 협의장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발전 또 현안을 해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시죠. 저는 민선 7기나 뭐 현재나 변화없는 것이 창양 발전 또 국민의 행복입니다. 이 8가지 글자가 제 마음의 중심이고 행동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경험과 비결을 동원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면서 군민의 신뢰도와 미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 8길이 마무리할 때쯤은 지난 4년 동안 김 군수 참 일 많이 했어, 잘했어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양군의 민선 8기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할 때 더 나은 청양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